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이론 폴더에서 기타 작업 파일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매크로 1번 예제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1번 시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J4부터 J12 영역에다가 sum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강북부터 강동구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을 구한 다음 곱하기 단가를 계산한 것을 매크로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A3부터 J3까지 위쪽에 있는 제목행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입니다. 같이 한번 매크로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시면 코드에 보셨을 때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요. 총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총 매출액을 구해서 결과를 표시할 첫 번째 데이터 셀인 J4셀을 선택하시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우선 equal sum 가로 여시고요. 강북구부터 강동구까지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단가를 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D4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D4를 먼저 곱하고 sum 함수를 통해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 먼저 곱하셔도 결과는 같고요. 그 다음 수식을 구하셨다면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12까지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수식을 복사하시고 이제 다 구했다 하시면 우리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자 하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시면 팔각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맨 끝에 8이라고 적혀 있고요. 마우스 갖다 놓은 팔각형이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B14셀에다가 마우스 클릭 한번 하셔서 B14부터 C16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다가 총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총 매출액이라는 텍스트 입력하신 다음에 이총 매출액에 입력한 도형을 매크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총 매출액. 매크로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제 결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답이라는 매크로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총 매출액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서요. 맞춤에 가셔서 우리 위쪽에 가운데 맞춤, 아래쪽에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면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7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데요. 2010에서는 맞춤에 가셔서 작업 한번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A3부터 J3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서식을 지정할 영역은 A3부터 J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글꼴 스타일을 홈에 가셔서 굵게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 색에 가셔서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 그다음 글꼴 색은 흰색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식을 다 작업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록하셨던 서식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자 하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우리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세 번째 보시면 타원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마우스 한번 클릭해서 E14셀을 시작으로 F16셀까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란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의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지정하기 위해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합니다. 실행해 보셔서 총 매출액을 한번 지우시고요. 도형 한번 클릭하면 정말 맞게 실행이 되는지 서식도 이렇게 맞게 지정이 되는지 임의로 색깔을 한번 바꿔보시고 서식을 클릭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색깔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가전제품 판매 현황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판매 금액과 매입 금액, 그 다음에 이익 금액의 평균을 D13부터 그 다음에 23에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요. A3부터 F13의 영역에 대해서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먼저 비어있는 셀 하나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첫 번째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간단하게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D4부터 E13까지 한꺼번에 범위 정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가 있죠. 자동합계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합계도 구할 수 있고 평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합계의 평균을 클릭하면 네, 평균을 간단하게 범위만 지정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다 구하셨다면 조금 전에 기록하고 있었 아, 또한 가지 평균을 기록한 다음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13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우리 표시 형식에 가셔서 자릿수 늘림 한번 클릭하시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요. 이제 평균도 구하셨고 그다음에 자릿수까지 나타냈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끝에서 세 번째 가시면 육각형 도형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선택한 다음 H3부터 H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그 다음 우리 평균이라는 매크로 평균 계산이라고 기록했죠? 기록은 평균 계산을 선택하고 확인. 다음 도형의 텍스트를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도구 한번 클릭합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 시작 버튼 위에 보시면 준비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옆에 현재 기록 중인 매크로가 없습니다. 새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도 예,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확인. 두 번째 매크로는 테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A3부터 F13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테두리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아까 상태 표시줄에 있는 준비라는 글자 옆에 가시면 이제 현재 매크로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기록을 중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는 기록 중지 도구를 한번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하셨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셨을 때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는 H7부터 H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지정이라는 매크로로 기록해 놨던 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홈에 가셔서 우리 맞춤의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텍스트가 가운데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크로 기록까지 하셔서 두 번째 매크로 2번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평균값이 정말 구해지는가 결과를 좀 확인해 실행해 보고자 할 때는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값을 한번 지우시고요 맥 평균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서식이라는 입력된 도형을 클릭하면 정말 테두리가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매크로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3 예제 클릭하시고 비어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 도구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매크로는 합계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고 확인. 기본급과 상여금과 총급여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실습하셨던 자동합계 이용하시면 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4부터 G13까지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 합계를 클릭하시면 쉽게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다 구하셨다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문제에서는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로 연결하라고 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기본 도형 세 번째 정도에 가시면 웃는 얼굴 차트 가운데 정도에 있으실 거고요. 선택하시고 위치가 I4부터 I6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4부터 I6 영역에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 웃는 얼굴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합계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 한번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범위는요. D4부터 D12 영역 상여일이 입력된 데이터를 백분율 스타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D4부터 D12를 선택한 다음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백분율 스타일 서식을 적용하셨다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I8부터 8, 9, 10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백분율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를 한번 지워보시고요. 상여율을 쉼표 스타일로 한번 적용해 본 다음에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합계가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해를 클릭하면 상여율이 백분율 스타일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작업을 하셨고요. 매크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그래서 2, 5, 10점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록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서 한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